눈 오는데 뭘 보세요? 뭐라고? 이 무슨 책이에요? 예? 심경? 아, 성경 아니고요. It's not a Bible. 아, 심경. 아, 반야 심경? 아, 아니고요. 아, 그리스도 심경. 아,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책이군요. 아, 눈처럼 하얗고, 눈처럼 하얀 십자가의 보혈로 2차 돈의 하얀 피와 주님의 붉은 피는 믿음의 상징이라. 돈만 생각하고 권력만 생각하고 맛있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께는 어리석게 보이는 2차 돈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신, 소크라테스 독약 돌아가신, 부처님 음식 중독 돌아가신.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겠지. 한 말씀만 해주시죠. 제가 도를 찾아서, 마음을 찾아서 약 40년을 방황에다가 헤매이다가, 그래서 방황도사, 방은 잘라내면 황도사입니다. 예? 어디에? 예, 한국산업증권에서 박정욱이라는, 지금은 부장님이나 상무님이 그러셨습니다. 황도사, 네, 못 살겠다. 뭐 때문에 그래 절을 하는데, 방에서 108배를. 그 신길동 옥탑방에서. 안녕하세요. 황도사는 왜 그래 절을 했던가. 꼬마 천사가 눈을 닮아서 마음을 하얗게 백지같이. 걔도 추워요. 좀 덮어줘요. 좀. 그 모자가 좀 잘 어울리겠는데요. 알겠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또 흘려드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모셔놓고. 오후에 오면 이 모자가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없을 것 같다고요? 예. 내기 5천 원 하실래요? 내기 안 했다고 했다더니. 자신이 없군요. 네. 이따가 오겠습니다. 예, 제가 시간이 다 됐어요. 미사 시간. 아니, 예불 시간. 예, 천사님의 이름이? 예? 미카엘라? 아니고? 아, 조니. 예. 조니 천사님, 고맙습니다. 존.